12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을 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알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물론 이 책의 내용은 소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내용은 아니고 자기가 하나의 상상에서 두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그 소설을 엮어나간 그런 책입니다. 에릭 버터 윌슨은 거기서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돈은 아주 많았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항상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남자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몸은 아주 건강했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또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했습니다. 돈 많은 남자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건강이 최고구나. 돈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참 내가 이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구나 이렇게 건강을 부러워했고 또 이 건강한 남자는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참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많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많은데 참 돈이 없어서 내가 그걸 다 하지 못하는구나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세계에서 가장 외과 의사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외과 의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의 성격, 사람의 모든 것을 완전히 두 사람 완전히 바꿔놓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입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가상적인 얘기니까 이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의논해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이러한 형편에서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걸 부러워하고 나도 이런 걸 부러워하니까 우리 둘을 완전히 바꿔주십시오. 우리는 둘을 바꾸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두 사람의 그 뇌를 서로 이식 수술을 시행하는데 그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납니다. 이제 끝났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우리들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 몸이 돈은 많았지만 건강 때문에 항상 그 참 소원을 건강의 소원을 가지고 살던 그 사람은 돈을 다 주고 건강을 대신 찾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의 사람은 또 역시 자기 그 건강을 주고 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입장이 이제 둘이 서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니까 한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돈을 많이 얻게 된 이 사람은 자 내가 돈을 많이 얻었으니까 내 건강 좀 잊어버렸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이제 돈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하기를 원했지만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이제 다 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하루하루 자기 땀에는 행복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돈 가지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사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집도 아주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자기가 평소 부러워하던 그런 큰 집을 지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아리에 담겨 있을 때 그것을 계속 퍼마시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참 그렇게 쓰다 보니까 돈이 바닥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무슨 상관이냐 돈이 많으면 최고지 했던 그 사람은 자기 건강을 주고 돈을 얻기 위해서 이제 건강을 주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반대의 사람은 나는 이 건강을 얻으면은 내 돈 다 주어도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 다 주고 이제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무일푼이 됐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내가 이제 건강을 주었어. 이제 돈을 건강을 얻기 위해서 내 돈을 다 주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이 몸 가지고 이제 돈을 또 벌면 되지 않느냐 돈을 벌겠다 해서 이 사람은 그때부터 또 밤낮 쉬지 않고 이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모았는데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깨달은 것이, 아, 이것이 전부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서 그 에릭 버터 윌슨은 그 책에서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실제 건강이 있다 보니까 역시 그것이 아니었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역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 책에서 버터 윌스가 내리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러워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소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게 되면 자연적으로 갈증이 일어나죠.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만족보다는 더 갈증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얻으면은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그것을 손에 쥐고 나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만족보다는 또 다른 갈증이 시작되게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사람들이 원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우리는 이런 세상을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갈증보다는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삶에 책임을 지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쓸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삶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에 대한 책임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이 삶을 절대로 가치 있게 쓸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치 있게 쓰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이 생명을 연장시켜줘서 오늘 우리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책임을 느껴야 되고 또 영혼을 맡긴 우리 교회에 대한, 또 우리 일생을 맡긴 우리 가정에 대한,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사회에 대한 이런 등등의 우리가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것은 바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사실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내 가정, 내 교회 정도지 그것을 벗어나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회는 더 시끄러워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부 다 개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만 문제가 없이 나에게만 어떤 해가 없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더 시끄럽다고 하는 말이죠.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질문을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11절에 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지금 주를 섬기고 있느냐, 열심을 품고 지금 주를 섬기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하지 않으면 게을러지게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평범한 말 같지만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죠.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고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부지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열심을 품고라. 열심은 바로 성령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열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성령의 열심으로 함께 일하는 이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열심 가지고 할 때는 그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송상호 성사를 모셔서 말씀 중에 그거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그 학생들이 묻지 않습니까? 왜 여기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그러면서 송성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열심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래서 내가 내 마음 가지고 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왔다면 6개월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권고하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압니다. 바로 이거죠. 여기서 열심을 품으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성령과 함께입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일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바로 성령과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귀를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섬긴다는 것,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의 뜻은 종노릇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야기가 힘들 줄 압니다. 종노릇해라.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아, 그 집안은 종의 집안이야 이러면 그 집안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집안입니까? 모두가 수치스럽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독 종노릇을 하라고 말합니다.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누이 긍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 종이 되느냐? 무엇을 위한 종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종 그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부지런하여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섬기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론이나 명상이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땀을 흘리는 실천과 노력, 행동을 우리는 실제하면서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죠. 유교는 사실 우리가 지금 결과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많이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2조 500년 동안 어떤 것이 성공의 기준이었습니까? 성공하면 사람들이 뭐 생각해요? 일하지 않고 풍류를 즐기면서 독서나 하고 책이나 읽으면서 이런 것이 성공의 기준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은 누가 합니까? 다 천한 것들, 아래 것들이 일을 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50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해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요, 일하지 않는 것을 악으로 봅니다. 내가 성공하고 돈 많았기 때문에 난 이제부터 편하게 즐기겠다. 그건 악이란 말입니다. 그건 악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아, 내가 돈 얼마나 벌어놓으면 내가 그때 은퇴해가 그때는 내가 편안하게 먹고 살겠다. 하나님을 보실 땐 그건 낭비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걸 악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 그 순간까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일하셨고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셨고 성령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놀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노는 것하고 쉬는 것하고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노는 거나 쉬는 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노는 것은 낭비적이지만 쉬는 것은 생산적입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쉬는 것은 일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쉴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기독교,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는 일, 이 노동, 이것을 신성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으로까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삶을 위해서 하시는 그 삶이,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신성한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일에 열심을 낼 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 이런 것을 여러분 그 어느 집에 이런 그런 거 이제 걸어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 밀레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 있죠. 거기 보면은 저녁 노을에 두 부부가 들판에서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신성함이 있죠. 첫째는 노동의 신성함입니다. 일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의 신성함이에요. 가정. 세 번째는 종교의 신성함. 이 세 가지 신성함을 그 그림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것을 바로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악으로 봅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악으로 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오늘 저렇게 된 것은 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형편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시간까지는 우리는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일을 하기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분명한 악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일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그냥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동물들도 자기들이 본능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동물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가정 자기 울타리하고 자기 새끼들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자기가 먹습니까? 그 동물들도 그 어미가 먹을 것을 구하면 꼭 새끼 같다는 얘기입니다. 본능이에요. 물론 아 이건 내 새끼니까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어떤 이성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동물 자기 새끼들 먹이고 자기 부인 먹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동물보다 난 게 없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 가족하고 요것만 딱 보고서는 요것만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은 그것은 먹이를 물어다가 자기 식구들, 자기 새끼들 주는 동물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 그걸 넘어서라는 말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생명을 이 땅 위에 두셨는가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열심히 일을 하는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일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살 그 원칙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근면한 민족을 우리는 독일 사람이라고 했죠. 독일 사람은 가장 근면한 민족 중에 한 명. 이 게르만 민족 하면 아주 뭐 대단히 참 그 근면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근면하다 못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민족이 바로 독일 사람들입니다. 독일이 지금 이제 독일이 되겠죠. 참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1960년에 빌리 브란트가 수상이 되면서부터 미국하고 소련에서 크게 반대하는데도요. 이 독일 사람들은 몰래 미국하고 소련 몰래 자기들이 계속 만나갖고 통일을 위해서 논의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본의 아니게 소련하고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통일을 해야 된다. 이래갖고 그들이 그렇게 미국하고 소련 몰래 계속해서 비밀리에 만나갖고 30년 만에 통일을 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독일 사람들도 이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점점 일을 안 하는 추세로 지금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국에 3D라고 하는 병이 있죠. 한국에 3D. 첫째, danger. 위험하고 dirty. 더럽고 difficult. 어려운, 힘든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냐?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 모르겠어요. 누가 이제 물어보면 너 커서 뭐가 되려고? 대통령. 예?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죠. 근데도 전부 국민학교 애들에게 물어보면 조그만 애들은 대통령. 근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국민학교 애들 상대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커서 뭐가 되겠느냐?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보세요. 인기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인기인.
그럼 인기니 뭐냐?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모델, 운동선수. 이것이 국민학교 아이들을, 국민학교 아이들에게 앙케이트 조사하니까 1번이에요, 1번. 넘버원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큰일이에요. 이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질주의 때문에 그래요. 물질주의. 모든 사람을 돈으로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물질주의의 영향을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한 나라에 한 사람밖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지만 너 커서 뭐가 되려면 나 대통령, 장군 이랬을 때 우리 자랄 땐 그랬죠. 여러분 딱 그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뭐가 되겠냐면 넘버원이 1순위가 인기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왜 그렇습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일을 안 하려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거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부모들은 이스라엘은 그런 격언이 있다 그랬죠. 자식에게 기술 한 가지씩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식에게 기술 한 가지씩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천막을 지으면서 선교사로서 일했죠. 이것은 바로 그러한 유대인들이 수천 년의 어떤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사도 바울 그래서 그 기술을 배웠다는 말이에요. 랍비 학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랍비를 양성하는 그 학교에서도요. 기술은 한 가지씩 꼭 가르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 흩어져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저렇게 생존력 있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수천 명의 그런 전통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 자식들에게는 무엇인가 일 한 가지는 꼭 가르쳐야 합니다. 공부 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 가지 가르쳐주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참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하고 다음에 섬긴다는 것,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참 종로로 단다는 것, 이게 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것이지만 신앙 안에서는 내가 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건 신앙적으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섬긴다는 것, 내가 내 이웃을 섬긴다는 것, 내가 내 가정을 섬긴다는 것, 내가 이 사회를 섬긴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그 섬김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1989년도 5월 달에 여러분 LA 그 웨스턴에서 쭉 올라가더만 한국 슈퍼마켓 있죠. 우리 집사님들 아마 그 백일본 후리웨이 타기 바로 전이니까 아마 거기서 장들을 많이 봐 오시는 것 같은데 그 한국 슈퍼마켓 앞에서 LA 윌셔 감리교회 김종윤 집사님이라는 분, 성가대 봉사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할머니가 물건을 사갖고 이렇게 나오시는 걸 이제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려서 차에다 다 실어드리고 그 유태인 할머니입니다. 루기스 엘긴이라고 하는 유태인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 그 당시 70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윤 집사님은 41살이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오는 걸 다 그걸 해주고 따뜻하게 이제 말해주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이 두 분은 이제 가끔 이제 놀러 가고 그 할머니에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또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뭐 청소도 해드리고 먹을 것도 해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몇 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유언장이 이제 공개됐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그 재산이 한 60만 불 되는데 60만 불을 바로 이 김종윤 씨에게 주고 김종윤 씨는 그것을 나와 같이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 써주기를 바란다. 그런 그 유언장을 남기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윤 집사님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교회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이것을 이제 쓰겠다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 작은 일이지만 내가 섬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미국 얼마나 바쁩니까? 누가 그 뭐 바쁜데 자기도 바쁜데 그거 다 챙겨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에?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할머니 그거 다 짐 차에 다 실어주고 다 도와드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가 필요할 때 꼭 전화하고 찾아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무엇을 바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자기가 바라고 했다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내 우리 목사님하고 의논해서 이걸 가장 필요한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죠. 그냥 자기가 혼자 쓱 주머니에 넣어버리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큰 것 이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참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들이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지금 주를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네 번째 질문이 12절 말씀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성경에는 이 소망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헬라적인 의미입니다. 헬라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은 좋은 것을 바란다. 좋은 것을 바란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을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확실한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막연히 좋은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가장 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그것을 우리는 지금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 이게 소망의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그 영원한 세계 천국이 그 막연합니까?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합니까? 죽어봐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 확실한 그것을 우리들이 지금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그 시골교회 같이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이 이 집사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봤어?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죽어봤어? 누가 가봤어? 누가 갔대? 장로님이 그런 소리래요. 장로님. 하긴 뭐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장로님이 그런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큰 고민을 터놓아요. 목사님 그때는 어떡합니까?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건 큰 문제죠. 그런데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가정해보세요. 뭐 크게 손해날 거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천국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딱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손해 정도가 아닙니다. 손해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이 있는 줄 믿고 살았는데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참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딱 죽어보니까 천국이 없다. 그러면 좀 손해보겠죠. 좀. 그러나 천국이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다 그럴 때 이건 좀 손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믿고 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야 말이야. 그다음에 보면 이제 그 환난 중에 참아라. 환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 참을 수가 있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미래의 그 청사진을 그려보십시오. 저는 옛날에 참 그저도 참 어려운 일을 많이 했어요. 참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그 어렵다. 내가 참 견디기 힘들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10년, 20년, 30년 후에 저에 대한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내가 이거를 이기면은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이런 모습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걸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키예요. 59kg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키가 1m80입니다. 6피트예요. 근데 제가 59kg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때 저에게는 한 번도 그게 대한 불평보다는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자화상을 그렸다는 겁니다. 아,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렇게 되겠지. 20년 후에는 이렇게 되겠지. 소망이죠. 소망. 그것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세상을 볼 때는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여러분. 새벽까지
같이 일어나서 나가야죠. 뭐 쉬지도 못하고 나가야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참 고통이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여기서 우리는 평화를,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게 어떤 눈으로, 내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파도 타게 해보셨습니까? 파도. 그 파도를 잘 타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파도를 즐길 수가 있죠. 그러나 그 파도 타는 것을 겁나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지. 그 파도를 통해서 이거 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뛰음트리라는 거 여러분 국민학교 학교 다닐 때 다 해보셨을 거예요. 뛰음트리에서는 막 뛰어가다 탁 도움받고 멀리 뛰죠. 뛰음트리 이것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멀리 가게 하는 원인이 되지만, 이 뛰음트리 그 높은 걸 무서워갖고 뛰지 못하면 뛰지 못하는 겁니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죠. 그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보게 되면 이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담이 되어버린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처음엔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몇 달 지나니까 내가 속았구나. 여자가 이렇게 생각, 속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자가 아주 좋은 대학을 나왔다. 직장도 좋고 다 좋다. 중매쟁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매쟁이 말만 믿고 딱 결혼을 해갖고서 한 서너 달 지나니까 이게 거짓말인지 들통이 났습니다. 뭐 좋은 대학 나, 고등학교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잡도 뭐 시원찮고 이랬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막 남편을 저주하고 중매쟁이를 저주하고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주의 대상인 것처럼 그냥 며칠을 그냥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 속았단 말이에요. 내 인생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참 가만히 앉아서 이제 집에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탁 스치고 지나가신 것이지. 자, 그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제 이왕 엎질러진 물인데 어떡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생각이 들면서 이 여자는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래, 뭐 이거 엎질러진 거니까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면 내 남편을 대학을 졸업시키면 될 거 아니냐 이래갖고 자기 남편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앞에 같이 앉아갖고 그걸 이제 의논했어요. 여보, 이렇게 돼서 내가 참 여태까지 얼마 며칠 동안은 내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저주하고 싶은 그런 삶 속에서 살았는데 오늘 내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신 이제부터 공부를 해라, 늦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또 잡을 얻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자기 남편을 야간 대학을 시켜서 좋은 잡을 얻도록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그 똑같은 상황이죠. 거기서 이 여자는 그래 난 속았으니까 당신하고 끝이야 이래갖고 갈라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그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갖고 이걸 긍정적으로 보니까 결국 자기도 남편도 자기 가정도 그리 유익이 되지 않았느냐. 우리 살아가면서 이 환란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눈을 가지고 어느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도 될 수 있고 이것이 내게 한없는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망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우리들에게 온다 하더라도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하자고 하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려우냐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환경을 내가 볼 수 있는, 환경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의 눈이, 소망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장밋빛길입니까? 아니거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가시밭길도 있고 장밋길도 있고 가시길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13절에 성도들이 있을 것을 공급하여 손대자기 대접하기를 힘쓰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내 문제보다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공동체 의미가 나오죠. 여러분,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중요하게 보셨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체의 관심을 바라기 공동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공동체를 위할 때 공동체가 나를 위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엔 절대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바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리 다른 말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이 공동체, 내가 공동체를 위할 때 공동체가 나를 위한다.
그 전에 한국이 그런 그 캠페인을 한번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보호, 자연은 사람보호. 오늘 뭐 이제 금년 겨울에 비가 많이 온다, 엘니뇨 현상이 있다 어쨌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들이 사용하는 이 산소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데가 브라질의 아마존강인데, 이 아마존강에서 지금 이 브라질에서요, 이 사람들이 계속 아마존을 개발하고 있어요. 나무 다 잘라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 큰일이에요, 이제요. 다 함께 죽는 겁니다, 이건. 다 함께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오존층이 무너지니까 자꾸 거기서 이 빛을 차단하지 못해가지고 피부암 환자가 자꾸 발생하죠. 이상현상이 일어나죠.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고 비가 안 와야 될 때 비가 억수로 쏟아지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저렇게 식량난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저게 저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일이 하루는 그 특명을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해발 600m, 해발 600m 이하는 전부 다 깎아갖고 다락밭, 다락처럼 생긴 다락밭을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식량을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해발 600m, 북한은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600m, 해발 600m 밑에는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개간을 해가지고 이제 밭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물 다 변해지 않습니까? 비가 오니까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저렇게 식량난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 관리하지 못했을 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고 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 모든 것을 하지 않을 때는 바로 그것이 바로 언젠가는 내게 고통으로 닥쳐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위하고 공동체가 나를 위해 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참 피곤하고 참 각박한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삶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환난 중에 기뻐하고 손대접할 것, 성도를 섬기고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곧 내 신앙, 내 삶의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